원내에서 주로 쓰는 기관 절개관은 트라코 트위스트와 블루라인 석션에이드 포텍스입니다. 블루라인 석션에이드 포텍스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구성품으로는 목에 고정할 수 있는 끈과 석션 시 사용할 수 있는 커넥터, 그리고 캐뮬라가 있습니다. 캐뮬라 안에는 삽입 시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가 있으며, 발로닝 튜브가 있고, 포텍스와는 다르게 서브글로틱 튜브가 있습니다. 서브글로틱 튜브는 흡인성 폐렴을 예방하기 위한 서브글로틱 석션이 가능합니다. 교체 주기는 2주에 1회입니다. 다음으로는 트라코 트위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구성품으로는 목에 고정할 수 있는 끈과 플러그가 있으며, 캐뉼라와 스피치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이너 캐뉼라, 일반 이너 캐뮬라가 있습니다. 두 개의 이너 캐뮬라가 있어 세척하여 장기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삽입 시에는 가이드를 사용하여 삽입하게 됩니다. 발로닝 튜브도 있으며 교체 주기는 월 1회입니다. 기관 절개관 간호입니다. 먼저 환자의 호흡수나 청색증 등 호흡곤란 증상이 있는지 사정합니다. 기관 절개관에 화농성 삼출물이나 발적 등이 있는지 감염 증상과 징후를 사정합니다. 기관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커프의 압력을 확인합니다. 커프 프레저의 다이얼을 밑으로 돌려 완전히 잠궈줍니다. 프레저는 20에서 25cmH2O가 되는지 확인합니다. 매 근무 시마다 튜브의 고정 상태를 확인합니다. 끈이 더러워진 경우 끈을 교체합니다. 기존에 있던 끈은 두고 새로운 끈을 연결 뒤 기존의 끈을 다릅니다. 구멍 안에 긴 쪽을 넣습니다. 끈을 고정해서 묶을 때 손가락 두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묶습니다. 기존의 끈은 제거합니다. 스피치 캐뮬라 사용 시에는 이너 캐뮬라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린 뒤 제거합니다. 파란색 스피치용 캐뮬라를 삽입 후 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돌립니다. 디발루닝을 시행합니다. 플러그로 입구를 막습니다. 기도 개방성 유지 및 아스피레이션 예방을 위하여 석션을 시행합니다. 서브글로틱 석션도 수행합니다. 자바로움 및 에어레이션을 확인합니다. 산소를 연결하여 엠브베깅을 시작합니다. 발루닝을 제거 후 튜브를 밀어 넣습니다. 다시 발루닝을 시행합니다.
에어웨이를 삽입 후 엠브 마스크를 통해 산소를 공급합니다. 기관절개간 누궁을 거즈로 막습니다. 에어웨이를 삽입 후 엠브 마스크로 산소를 공급합니다. 기관절개간의 개존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흡인 카테터를 사용합니다. 이너 캐뉼라 세척 방법입니다. 세척 전 손소독 시행 후 멸균 장갑을 착용합니다. 과산화수소와 생리식염수를 1:2의 비율로 희석합니다. 멸균 세척술이나 면봉을 이용하여 이너 캐뉼라 안쪽을 세척합니다.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여 이너 캐뉼라를 헹궈냅니다. 세척을 완료한 이너 캐뉼라를 물기를 털어 말려둡니다. 스피치 캐뉼라의 원리로는 튜브에 있는 구멍을 통해 공기가 상기도로 통하게 되고 튜브 입구를 막음으로써 성대를 진동시켜 목소리가 나오도록 합니다. 또한 기도 분비물도 상기도로 통해서 입으로 뱉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더 말해야 되나요? 이거 근데 사실 PPT가 있는 거니까.